러시아 고유 격투기인 제1회 국제 삼보 연맹 회장 배 삼보 대회가 오늘 포항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과 러시아 선수 60명이 출전해 장비 없이 겨루는 스포츠 삼보와 장비를 착용하고 겨루는 컴뱃 삼보 등두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청해 영일만항을 소개하고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와 연계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